여기서 이제 저는 그 하늘의 날이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내용, 구원이 되는 구원의 정의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일로 와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거하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오심이 꼭한 사람한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냥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올 때에 그 하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, 때가 언제 하늘나라에 오느냐는 걸 의미해서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다고 한이 말의 내용, 생육이 얼마 되고 번성이 얼마 되고 충만이 얼마 된가를 가지고 이 한번 매주를 해보면 우선 생육하라, 이 창세 1장 2절 생육하 번성하라는 걸 보면 지금 이그 역사상 볼때 인류가 지금 80억까지 간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. 이게 한 200년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있을 때 2억, 2.7억, 5억 이렇게 하다가 1650년에 5억이고 1800년도에 10억, 1900년대 넘어가면서 20억에 쭉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80억이 됐습니다. 이 2023년에. 이것이 생육하는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게 보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때를 보여줄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그본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 때가 2.5억, 18, 20세기 넘어서야 이제 10억으로 올라가죠. 이게 그 수천 년, 성경 역사 그 5800년 동안 이렇게 옵니다. 그리고 100, 200년 동안 우리가 80억으로 올라가서, 하늘의 나라가 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가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지구촌에 오는 현재 이거는 그 제가 한 5년 전에 할때 이렇게 나왔습니다. 현재 77억. 77억은 지금은 훨씬 올라가서 지금 80억입니다. 80억이고 77년도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5천만 명 사망하고 하루 6만 명이죠. 연간 9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. 거의 1억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이 증가하는 율이 변해가지고 80억이 되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지금 그 해마다 올라가는 율이 지금 연간 4천만 명, 약 8천, 9천만 명씩 늘다가 지금 4천만 명, 3천만, 2천만 명에서 이 얘기는 인구 증가가 세츄레이트 되고 있다. 스테빌라이즈 포인트로 간다라고 보면 생육하라고 한 것이 지금 인류학자들은 한 100억의 지구촌에 아마 세츄레이트 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 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표를 보면서 해석을 해봤고 이게 지옥 천당으로 가고 뭐 하는데 이그 이제 소위 이게 땅을 정복하라. 이제 생육하는 거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레이스를 저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, 인포메이션의 양, 뭐,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, 이, 한 4,000년 전에, BC 4,000년, 6,000년 전이죠. 그때 진시황 얘기 나오고 하는 건데, 이때 사실은 그 파워가 굉장히 적게 가다가 증기 펌프가 조금 나오는 듯한 게 1690, 1700년이죠. 증기 자동차가 1784, 이제 기차가 84년, 그 오일이 나오죠. 1859년에. 가스엔진이 나오고, 수력발전이 나오고 하면서 이 풍력, 원자력발전소들이 나오면서 이 파워들이 쭉 올라갑니다. 이게 불과 지금 한그 몇십 년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됐는데, 이렇게 나중에 상온 핵융합, 뭐, 백투퓨처에는 이제 바나나 뭐 이퀄 MC 스퀘어니까 막 달리는 것 같은 것이 된다는 이것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보면 지금 때가 온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오를 긴 테이블 놓고 보면 something happening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.